삼구친구는 아정당 큐정과 함께합니다. 자, 삼구친구 오늘 다단계식으로 정규수 형의 소개로 이 부산까지 왔는데요. 네. 자, 이곳은 어딘가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부산에 네. 있는 네. 부산 사실 부산 특별시죠, 거의 뭐. 그렇죠, 부산은 그렇죠. 뭐 우리 마음속에 항상 특별시예요. 그렇죠. 네, 연산동에 있는 예. 아, 연산역 앞에 있는 바로 연산역 17번 출구. 17번 출구. 네, 연산역 17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몇 메다? 몇 메다? 그냥 한 12걸음? 12걸음 12걸음 앞에 있는 그 네. 건물 지하에 1층에 위치한 네. 프라이빗 빌리존이라고 하는 예, 정말 프라이빗한 예, 아주 작게 소규모로 지금 시작을 해봤는데 네네. 제 친한 동생이 네네. 여기 이제 오픈을 했는데 아직은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네네. 좀 이렇게 홍보가 될까 해서 네. 이렇게 좀 신뢰로 무릅쓰고 이렇게 부산 특집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기수형을 그 당구 플레이를 보고 싶어하는 예, 예. 구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오늘 이렇게 모셨고 어때 제가 뭐 감히 네. 말씀드리자면 네. 사실 너무 큐대를 놓은 지가 오래돼서 그쵸, 그쵸.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네네. 분명 이렇게 매일매일 치시는 분들에게는 좀 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냥 예전에 그냥 감각을 되살린다 생각하고 저는 그냥 오늘 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고요. 오늘 한수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겸손한 자세로 진짜 잘 배워가겠습니다. 네. 자, 부산에 굉장히 유명한 네네. 선수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 중에 탑 오브 더 탑인 저희 채널에 나와주셨던 혹시 네. 여자 선수인가요? 예, 여자 선수예요. 아니, 왜냐면 그 느낌이 그 왜냐면 그 여자 고수들이 더 음산한 느낌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연기 있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 그냥 그렇다고 아니 왜냐면 사실 3979도 생각이 있을 텐데 네. 남자 대 남자처럼 누가 보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여자 선수가 정확히. 나와야 그래도 좀 더 관심 있게 보지 그쵸, 않을까 그쵸, 생각이 그쵸. 들어서요. 그리고 그 옛날에 저희 당구치 때 뭐 300, 400, 500 있잖아요. 네. 이분은 그냥 그 수치로 굳이 매기자면 한 700 정도에 700이면 진짜 동네에서 제일 잘 치는 당구장 네. 사장님 수치인데 그 당구장 사장님이에요 게다가 아 지금요? 네네. 자, 아, LPBA 네. 최현주 프로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안녕하세요. 프로님. 예. 야. LPBA 최현주 프로이십니다. 최현주 프로님. 최현주. 아, 최현주요? 핸디가 30. 30. 30점이요? 네. 그러니까 부산 여자 1등과 지금 개그 당구 1등 평균 수치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 나와주셔가지고 엄청난 뷰를 기록하시고 또 그때 내용도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지금 몇 점이시죠? 저는 26점이에요. 대대 26점? 그러니까 저보다 4점이 높으시죠. 이수근 씨는? 이수근 씨가 26점 똑같아요. 오 그래요? 네. 그럼 옛날에 4년인가 5년 전에는 너무 과하게 났네요. 저희랑 이제 뭐 상대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니에요. 네. 근데 네. 오늘 룰이 그 LPBA 선수예요. 그래가지고 네네. 2점 제로 옛날에 우리 하던 방식 때 아, 빠꾸 대고 막 이런 네, 거 맞아요, 맞아요. 시카키 대고 아니 빠꾸 시카키 뭐 다 됩니다. 아 그래요? 무조건 2점 쓰리걸 아 예. 예. 그래서 최현주 선수가 지난번에는 너무 편안하게 치셨거든요. 근데 네네. 또 병규수 형이 또 날빨 장난 아니거든요. 아, 네. 오늘 그걸 핸디를 감수하고 그 핸디라고 그러나 네. 이걸 뭐라 그러지? 말방구? 뭐 핸디? 핸디캡이 안 좋은 거죠. 더. 핸디캡이 안 좋은 거죠. 네. 오늘 핸디캡을 주고 친다는. 네네. 오늘 기수형의 말 핸디를 안고 네. 그렇죠. 치면은 좀 비슷하죠. 저도 같이 해도 될까요? 맞죠. 근데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사투리로 세게 들어오면 네. 사실 막 서울 남자들 당황스러워하고 그렇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걱정 없어요. 제 와이프가 진주여잔데 여기보다 더 쎄. 졸라 쎄. 진짜 쎄. 장난 아니야. 막 진주 장난 아니야. 알잖아. 막 알지 알지. 다다다다 막 갑자기 막. 아 그래요 진주는? 아 사랑합니다. 큰 마무리. 자 얘는 웃긴 건 다 뽑았고 정말 그 저희 채널 나오신 이후로 최현주 선수를 보고 싶어하는 네. 분들 많이 계셨고 맞습니다. 기성의 실력 오늘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두 분의 찐 경기 LPBA 룰로 30대 20 핸디가 원래 없으셨어요. 없어요. 제가 아직은. 예전에 이런 준비 예. 치는 거 연습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잘 맞추시는 그거는 다 연습일 때는 연습할 때는 다 누구나 김행직이야. 맞죠? 진짜 정말 맞아,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수형이 한 24점 놓으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30대 24로 네네 자, 30대 24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30대 24로 게임 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더블 스코어 만났으면 좋겠다. 넌 우리 패밀리니까 나 믿지? 응. 그럼 빨리 전화해. 뭐지?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가만히 두면 손해야.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 정수기는 최대 30만 원. 설치 당일 받을 수 있다고.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빨리 전화해봐. 믿을 만한 거 맞아? 당연하지. 매달 만 명 이상 신규 가입하고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이야. 360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 전화해봐. 알뜰폰 수단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대. 고마워. 아정당 18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주는 이벤트도 한다니까 구독 꼭 누르고. 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스트로크 나왔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어주셨네요. 어차피 제가 잘 치려고 해봐야 프로는 이렇게 친다. 야, 근데 안 돼요. 초급 뺏기면 거의 네. 2점은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자, 하지만 여기는 어딥니까? 바로 연산역 17번 출구 앞에 12그룹 앞에 있는 빌리아드, 프라이빗 빌리존. 예. 자, 초급 출발했습니다. 원팁으로 두께로 해가지고 요새 치고 올라가면서 키스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요. 이거 봐요. 경규성의 말빨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열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일로 먼저 타가지고 걱정을 좀 했어요. 이게 야, 다 알고 있어, 키스 형. 다 알고 있어요. 네. 야, 근데 자, 빗겨치기. 아,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아, 맞아요. 예, 뭐 들어오시죠. 예, 바로 알죠. 예.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연주 선수가 또 개인 당구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에요. 어디서 운영하죠? 부산에서. 부산 어디 같이 홍보하시죠? 수영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수영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로 손님 네. 겹칠 일이 없고요. 원래 스트레스 하면 말 안 하는데 연주 선수 홍보하려고 굳이 또 말씀하시네. 오, 나이스. 이거 제가 눌러드릴게요. 예, 굿샷. 수영구에 위치하고 예. 있고 수영역에 있습니다. 거기 이름 뭐였죠? 히스모리? 히스모리 당구장이에요. 아, 히스모리요? 네. 그 당구대가 일본 건가요? 일본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그 일본 느낌 아니요? 나는데? 예.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요? 아. 네. 메모리랑 히스토리. 아, 합성어입니다. 히스모리. 아, 네. 역사를 메모하겠다. 기록하겠다는 거죠. 역사를 만들겠다. 야, 이런 게 선수의 진짜 스트로크이죠. 진짜 멋있습니다. 맞아, 야, 대단하다. 제 프로의 벽은. 아, 이 다음 기회 끝냈으면 좋겠다. 막 에버리지 4.8 막 이런 거. 4.8. 야, 매섭다. 매섭. 돌리기. 정말 매섭다. 와. 아, 정말 매섭네요, 진짜. 자, 2점제입니다. 자, 2점제. 자, 3백을 출발했습니다. 오. 아, 꼬린. 이렇게 해도 돼. 잘 들어간 것 같은데요. 하나 나오나요? 마수가? 예, 하나 나왔네요. 자, 코 뚫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돼요. 이제 아예 잠깐만. 그 아니에요. 이거 예. 코 뚫었어요. 야, 머리 아프죠? 에이, 이거를 내가 지금 너무 실수했습니다. 자, 대여. 와, 파워. 아, 파워 진짜 와. 큐 엉덩이 들어 내려찍기 샷 이거 좋은데요? 와, 전 저게 신기해요. 여자분들이 파워가 형 이게 힘도 그렇지만 스트로크가 우리랑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령을 아시죠? 사실 큐 때 뒤를 들면 사실 쉽지 않은데 그걸 미스터 사실 많이 나오는데 프로들은 스트로크가 워낙 견고하니까. 네. 자, 대회전 갑니다. 자, 대회전. 그렇게. 아, 회전량이 좀 많아 보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초반이라서 약간 늘어져주네. 윤주 선수 그 방송 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던가요? 크게 말하셨지 왜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네. 생각보다 네. 방송의 효과가 좋았습니다. 아, 부산 분들 많이 봐주시나 보네. 네, 그래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아, 막 당구장으로? 방송 보고 왔다고. 아, 진짜로? 네. 아, 누구 오셨는데요? 예. 네. 방송 보고 오셨나봐요. 아, 정말요? 방송 보고? 구경해도 된다고. 예, 좀 이따가 치셔도 된다고. 안에서 치셔도 된다고 여기 안에서. 아, 미안합니다. 아, 면접이군요. 제 동생, 친한 동생각이라. 자, 옆 돌리기. 저희 때는 이게 제각 돌리기였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맞고. 와, 잡았다 이제 형. 예, 예. 자, 옆 돌리기 포지션 만들었습니다. 어, 배팅 좋아요. 안 돼요. 이거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 저도 모르게 왼쪽 무릎을 살짝 이렇게 돌렸네요. 아깝습니다. 예, 어느 정도 키스는 날 아, 예, 그렇죠. 아깝습니다. 핑계대지 말아야지. 아, 기성이 때리는 스트로크가 좋으시네. 이게 빠졌으면 참 괜찮은 공인데. 자, 대회전. 아, 저 진짜 안 들린다. 쓰리뱅크. 우와, 아, 아예. 야, 이 팔꿈치의 각이 정말 진짜 살아있네요. 흔들리지가 않는데. 예, 나 시몬스인 줄 알았어. 시몬스. 저도 최현진 선수를 섭외하게 된 계기가 그 TV에서 방송 경기를 보고 섭외했어요. 아. 멘탈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굿샷. 야, 이게 미모와 멘탈이 살아있네요. 그니까. 오,
예, 정말 좋아요. 예. 보통 저런 민망해하는데 즐기세요. 약간 연예인 스타일이야. 그리고 사실은 걷어도 되겠어요. 왜냐면 머리 검은 짐승은 걷는 게 아니고 머리가 샛노라가지고. 네. 너무 웃기다. 야, 이번에 흔들렸네요. 야, 네, 쉬운 공격인데 흔들렸어요. 네. 네. 근데 왜냐면 또 여자분들은 미모의 공격에는 약합니다. 기성,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기성 멘트 지금 못 들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걷는 게 아닌데 여기는 걷어도 되겠대요. 검지가 않아서. 와. 와, 회전량. 아, 조금 덜 들어갔어요. 아하. 키스만 너무 두껍게 맞아서 힘을 많이 뺏겼죠. 키스 때문에 두껍게 뺐는데. 그쵸. 힘을 많이 뺏겼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좀 팁을 또 어디 주고 치는지.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더블도 저 노란 공에 어디 키스를 얇게 빼겠죠. 와, 뭐 선수일까요? 정말 어려운. 어, 뺐어요. 자, 보세요. 이게 와, 선수죠. 뭐야? 이게 선수입니다, 이게. 이게. 굿샷. 아, 그리고 포지션 플레이를 만들까 말까. 예, 만들어졌네요. 야, 근데 지금 걸어치기가 나오겠네요. 예, 다음 공도 배치가 좋게 섰습니다, 지금. 아, 2점짜리 경기에서. 아, 두께로 잘 들어갔어요. 하지만 잘 와, 나이스. 예, 30대 2로 끝나는 것도 괜찮겠네요. 자, 1.4이고요. 근데 본인이 더 잘 쓴 거예요? 1.4이고요. 와. 너무 아, 동네 부대네. 아, 솔직히 기수형이 잘 쳐야 더 좋은데.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이것도 재밌지. 나는 기수형이 잘 쳐야 더 좋아. 아니,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 와, 또 들어가? 와, 이게 아, 냉정하다, 냉정해, 진짜. 아, 이건 프로인데요. 프로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네네. 아, 그리고 또 여기 연주 선수 홈이죠. 부산이잖아요. 그것도 홈으로 치나요? 홈이죠. 부산은 홈이죠. 턴 한 번. 자, 비껴치기. 아, 잘 쳤다, 이거. 키스가. 와, 굿샷. 아, 진짜. 네. 그동안 형이 당구를 안 쳐서 그렇지 이런 공 보면은 형이 확실히 잘 치시는 분이야. 짧게 딱 치시잖아요. 자, 옆 돌리기. 아, 지금 약간 키스를 의식한 것 같아요, 그죠? 키스 나서 들어가라 그냥. 오오오, 진짜? 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것도 복이죠. 예. 아, 그렇죠. 예, 그럼요. 실력입니다. 아, 그럼요. 아, 제가 실력은 아니고요. 형 진짜 슬로우 스타터인가 봐. 아니, 근데 이게 적응도 안 돼. 너무 오랜만에 잡으면 이게 사실 이게 무게감이 안 느껴져.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형 개인 큐가 아니라서 그래. 그 무게감도 이것도 예, 네, 그렇죠? 그 다 핑계. 연락 많이 올 거예요. 큐 업체에서. 아. 자, 대회전. 야, 잘 들어갔다. 정확히 잘, 딱 들어갔어. 각이 딱 잘 잘 접혔다. 맞자마자 맞는 게 딱 이거 도망갈 수가 없는. 네. 아, 프로들도 사람이네요, 사람. 네. 아, 노란 공이 돌아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도 좀 밑에서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아이고. 일단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잘 맞았습니다. 근데 이, 재수가 없네요. 네. 이게 있었으면 더 편했을 텐데요. 자, 옆 돌리기 잘 잘라줬죠. 일단 스피드가 빠질 때 그렇게 치셨어요. 예, 이거는 그렇게 쳤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나만. 아, 굿샷입니다. 이런 스피드만 봐도 아, 고수인 게 느껴져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이런 감으로 치는 게 다 골프가 당구라서. 아이고, 아, 이런 게 이제 예, 참 아쉽습니다. 왜냐면 네, 확실하게 쳐줘야 되는데 감이 없네요. 오랜만에 아, 치니까 키스 날 각도 잘 못해. 13. 자, 앞돌리기. 아, 진짜 이런 거 어떻게 잘 치나? 이게 진짜 부럽거든요. 아니, 안 들어가도 부러워서. 아니, 제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축대를 놓으니까 제일 안 되는 게 멀리 있는 옛날 오마우시라고 했나? 두께 조절. 그걸 뭐라고 하죠? 이제 오마우시죠. 앞돌리기. 아, 앞돌리기. 앞돌리기의 두께 조절이 안 돼요. 부업으로 딴 거 하시나요? 나이스. 나이스. 어, 깔끔한 스트로크의 횡단. 자, 변기수 횡단. 횡단 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된다라는 게 딱 저희가 알잖아요. 그렇죠. 자, 비껴치기. 오. 오우. 오, 이상해. 아, 이게 와. 자, 이제 안 되는 날은 이런 것도 안 된다. 아, 가는 게 들어가는 게 좀 이상했어. 아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맞아줘야지. 그렇죠. 다음 풀리는데. 공이 좀, 다음 공이 좀 풀리는데. 네. 역시 여러분 다 받으셔도 돼요. 네, 겨울철 면역력 떨어지시면 뭘 챙겨 드세요?
비타민? 아 비타민 비타민보다는 아가리 쿠스버섯으로 된 NK365. 이게 네. 이게 뭐예요? 자, 면역력 끝판왕. 아 진짜로? 예, 진짜로. 강남에서 아... 정말 소문 나가지고 강남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분한테 아가리 쿠스,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아가리 쿠스버섯이 주 원료여서 예, 정말 좋습니다. NK365, NK365 면역력에 좋아요. 회장님 보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이 틈새 이런 것도 되나요? 아, 왜냐면 저희는 다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광고주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네. 홍보해 드리는 게 저도 그래요. 예, 저도 그거는 진짜 예 프로 선수 프로의 자격입니다. 진짜로요. 그, 저희도 광고 연장이 잘 돼요. 저희도. 어, 그럼요. 장기 계약이 잘 되더라고요. 개그맨들한테 잘 맡기면 맞아요. 진심을 다해 합니다. 최선을 다하잖아요. 예. 자 보세요. 자 떨리기. 면역력 얘기 듣자마자 힘이 살아나잖아요. 자 면역력 얘기 듣자마자 이게 원래 죽을 공인데 자 보세요 딱 맞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 면역력 그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찾아야 되겠네요. 근데 핸디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모릅니다. 뭐 이점적인 금방 따라가요 이거는. 자 돌리기. 금방 따라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또 이 어려운 공을 쉽게 치네요. 이런 그 옆돌리기 같은 경우는 선수분들은 시스템화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예. 몇 팁에 뭐 힘 어느 정도 이런 거는 맞아요, 맞아요. 되게 유리하게 배우면 진짜 당구가 확 늘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이거 보세요.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저, 이거 다 시스템화 돼 있다고요. 저. 아, 정말. 예. 근데 연주 선수는 지금 연습 안 하신 거예요. 예. 요즘 당구 별로 안 치시나 봐요. 아, 같이 도와주나요? 배구맨 동료라고 해서. 자 대회전. 오. 야, 좀 얇, 야 이거는 좀 얇아 보이는데. 예, 많이 얇았죠. 늘어지길 바라야 되는데 안 늘어지겠죠. 사실 이게 너무 잘 들어간 거예요. 이거 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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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예. 키스를 의식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키스를 빼기 위해서 얇게 친 건데. 아, 그러니까. 예. 키스를 빼려고 얇게 치는 게 보였는데. 근데 너무 얇아 접힌 거죠. 스트로크 안 좋으니까. 최현주 선수가 예. 스타성이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멘트도 예. 잘하시고 예. 저 첫 경기 방송 경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얼굴도 대한민국 사람이 이렇게 백인처럼 하얀 사람 처음 보거든요. 화장빨? 예. 아니 저 진짜 누가 백인이래. 보면 누가 보면 외국 선수인 줄 알겠어요. 오 진짜 그렇다 뒤에. 예. 마치 당구 대회에서 와 되도록 아 큐대로 연주하는 지휘자 같은 이거 들어갔다. 오! 아 지금 몸 풀고 보세요. 몸 장난인데. 여기서 또 한국무용까지 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야 정말 대단하신데 아, 되게 근데 우아하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 아마추어들은 그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서 약간 근데 보통 그 선수분들이 자기 뭐 품위가 떨어진다고 뭐 그런 거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되게 털털하시고 저는 요즘 트렌드가 저런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는 이제 하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거 야 대회전 떴다 하면서 되게 좋아서 치지만 키스가 되게 많은 공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 이제 키스 뺄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 공은 키스가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럼 이제 확인하고 이 공은 되지? 키스가 없습니다. 근데 됐어. 각을 못 맞추셨어요. 됐어. 기다려 보세요. 됐어. 됐어. 자, 아. 잠깐. 진짜 키스가 없네. 진짜 키스가 없어. 가끔 가다만 아니에요. 우와, 내 세 바퀴. 아 이거는 야, 그냥 뭐 한번. 아니 그거 돼요? 연습을 돼요. 했네. 와. 아 되죠? 아, 여자분들이 저 같이 너무 멋있어. 야. 와우! 그렇죠. 베스트 샷 들어가라 이거. 아, 될 줄 알았어. 굿샷. 아우 감사합니다. 자, 변규수의 오자일공. 예, 아니 프로에 그 이게 나오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공이야. 이게 나오네요. 예. 포지션까지. 아, 이건 운이 좋아 포지션 된 거지. 운이 때 포지션 하면 배팅이 없었으면 진짜 안 들어가는 노래 정말 좋은 게 많았죠 포지션. 예, 너에게 엄청 디펜스한다 키즈 형을. 예 오늘 안 도와주네요. 예, 이거는 이제 저는 포지션은 상관없고 이거 저 원래 중요해요. 다른 데 같았으면 되게 뭐라 하거든요. 근데 자기 동생 가게니까 뭐라 안 한다. 이거 너무 좁게 만들었다고 딱 걸려. 예, 아니다 아니다. 아 충분히 나오는데요. 뭐 이거 좁게 만들었던 건 아니잖아요.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딱 걸렸어. 네, 다른 데 충분 없는 거지. 뭐 이따위로 만들어놨어요 원래 이런 형이. 아유 아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거 들고 움직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한 발이를 이렇게 저 이번에 내 정면 찍어야지. 아 자, 너무 웃겼다. 예 네, 나오라고 정면 찍을 거예요. 제 6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3뱅크 조금만 퍼져주면 아 이거 좀 두꺼워요. 아 이게 아깝습니다. 이게 이런 게 요즘에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감이. 네. 자 정말 목마를 때 가끔 이런
배수 이런 꿀물도 챙겨주는 연산역 17번 출구 12걸음 앞에 있는 프라이빗 빌리존. 아 오늘 간 걸릴 것 같아요? 그럴 땐 NK365. 네. 형 들고 있는 건 왜 안 해줘요? 아 이거는 여기다 안 해줬잖아. 안 해줬잖아. 너무 죄송합니다. 와 리버스. 아 역시 공규수 선수의 맑은 생애 한 번 통했습니다. 아 우리도 이런 거 좀 들어야 되는데 음료가 안 들어와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체력 되게 중요하고 당구도 체력이거든요. 맞아. 아미노산 이런 데서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아미노산 먹기 전에 면역력이 최고 NK365. 자 옆돌리기. 형 이거 말하고 이거 안 들어가면 형 작살난다. 아 이거. 아니 어려웠어요 이게 또 제 느낌에는. 괜히 아까 원래 제 스타일. 하필이면 요거 홍보 타이밍에 이걸 못 치면 안 된다고요. 아 제 스타일대로 쳤어야 되는데 아까 무슨 너무 톡톡 치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 아 맞아 맞아. 선수들이. 선수분들은 학고 맞아 있어요. 아. 자 제일 목적골을 흰 공으로 선택했습니다. 두껍게 쳐서 길게 포커션으로 키스가 와. 아이고 잘한다. 자 완전히 예, 제 이름이 원래 변 키스였습니다. 럭키샷. 아니 이게 원래 그들이 있었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키스가 날 위험은 있었지만 아 빠져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쳤는데. 손 풀렸어요. 예, 아 괜찮아요. 아 끈 떨어지게. 잠시만요. 아 이거 또 신발 홍보 들어가실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저기 예, 제 친구 형돈이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아. 생일 선물로 사준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처음 신고 나와봤어요. 오, 예, 확실히 부산의 기운을 받아서. 예, 성공한 연예인이라 예,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사줬더라고요. 오. 예, 하지만 여러분의 면역력은 NK365. 길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여기서만 빠져. 아. 아이, 이게 지금 잘못 눌렸습니다. 오, 지금 원뱅크 보나요? 원뱅크 같은데요. 어 원뱅크입니다. 아 잘 들어왔습니다. 오, 잘 넣었습니다. 아, 굿샷이죠. 내심 저 원뱅크가 참 어? 불안했습니다. 리플레이 주세요. 네. 아 잘 쳤다. 길게 장으로 세우고. 잘 쳤어. 잘 쳤어. 장 더블 굿샷. 크, 이런 거 맛있어요. 네. 이런 건 맛있어. 맞아, 맞아 있거든. 근데 키스만 빼면 되는데. 어 키스 빼면. 저도 쟀어. 지금 표정 안 좋은데. 아니, 아니 괜찮은데. 저도 키스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저도 나이스 해줬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키스가 연결이 돼야 하이런이 나오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아, 얇게. 잘 들어갔다. 척. 팁. 아, 굿샷. 다시 보기 안 되네. 동시에 맞은 것 같은데. 자, 20점을 돌파하는 최현주 네. 선수. 아, 너무 잘한다. 자, 20대 10입니다. 최현주 선수 10점 남고 아, 병규수 선수가 지금 14점 남았어. 좀 짧다. 아, 이거 조금 놓쳤네. 이거 조금. 어, 펑크. 오! 아, 기성이 이게 전문이야. 이야, 브라보. 감각이 괜찮죠? 굿샷. 네, 요거는 제가 기성이 원뱅크 네, 전문이네요. 의도하고 쳤습니다. 네. 어려운 공을 풀어내고 또 어렵게 만드는 것도 기술이죠. 어 뭐야? 이게 뭐야? 어?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이게 뭐야? 어쩔 수 없습니다. 당구라는 게 이런 행운이 따라주면 모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기세가 또 오릅니다. 회전력 좋아요. 네 그렇죠. 굿샷 5점. 자, 옆돌리치기 회전력을 살려서 이런 게 이제 감 많이 안 쳤다는 네, 게 이런 부분 이런 게 좀 아쉬워요. 사실은 이렇게 네. 세게 칠 필요도 없는데 근데 이게 불안하니까 세게 치는 네, 거거든요. 많이 안 치면 네, 이런 공들이 좀 애매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게임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어, 네, 너무 깨끗하게 들어갔다. 그거 어떻게 들어갔지? 보고 싶네. 플로크, 플로크. 자, 쓰리뱅크. 와, 맞아있다, 맞아있어. 그걸 뽑아냈네, 뽑아냈어. 없는 걸. 독사다, 독사. 아니, 없는 걸 완전히 이게. 아, 예. 뽑아냈네. 독사. 프로는 이제 미안해서 이럴 때 잘 못 치더라고요. 이거 네. 몰라. 아, 이제. 몰라. 이건. 자, 일단. 잘해봤습니다. 자, 흰공이 적당히 올라와주면 다음 공이 옆돌리기 배치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아, 이 각이 참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저한테는. 자, 옆돌리기. 아,
여기서 회전력이 그 슬로우로 오, 쳐봤어요. 됐네요. 네. 처음에 약간 길어 보였는데 네. 슬로우로 그렇소. 한번 쳐봤습니다. 죽어버려. 어 왜요? 짧나요? 아닌데? 맞아요? 어 짧네? 아, 느낌이 조금 와 저 이번에 진짜 좀 아 맞습니다. 이번에는 아, 좀 아쉽습니다. 자 와. 이런 게 붙어줘야지. 네 이런 게 이제 맞아줬어야 다음 곡이 또 살면서 그렇죠. 야 요번 거 좀 아쉽다. 예, 요번 거는 오늘 친 거 중에 제일 아쉽다. 그러니까요. 자 뒤돌려 치기 어. 회전력을 죽여서 예, 공을 대단한, 멍청하게 보내놨습니다. 이게 잘 치는 샷이거든요. 멍청하게 여기서 멍청하게 여기서. 보내서 확률을 높여 아, 안 맞았어요. 야 터치. 맞았어요. 이거 터치. 예? 맞았어요. 여기서도 보였어요. 터치. 아 그래요? 아 그래 보였군요. 맞았어요. 아, 왜 그래요? 되게 잘 치고 짜고 치네요. 짜고 치네. 터치 여기서도 보였습니다. 자 23점 네. 23대 16으로 최현주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옆돌리기 배치 아, 좋죠. 정말. 오. 아. 야 직접 맞아야 돼. 그렇지. 직접 맞아야 돼. 자 따라가면 직접 맞으면 선수 이제 저 프로처럼 무슨 뭐 힘 조절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17대 23 자신 있게 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장더블 좀 아 좀 덜 밀렸네요. 회전을 좀 덜 살렸죠. 좀 덜 밀렸어요. 오 키스 나름 됐을 뻔했어. 야 자, 이런 거 너무 멋있다 진짜. 앞 돌리기 얇게. 아 이런 거 너무 멋있다. 아 빅볼이라 빠질 데가 없어 보입니다. 야 굿샷. 너무 멋있다 이런 거. 와. 자 빅캐치기. 아 미치겠네요. 어, 이거 될 것 같은데요? 키스만 아니, 빠져주면. 키스 때문에. 오 키스 때문에 됐어. 자 오늘 굿샷. 네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자. 키스를 저는 볼지 모릅니다. 남은 점수 6대 6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생각 안 하고 쳐야 되겠다. 기술이 생각 안 하고 쳐야 잘 들어가네. 네, 길게. 왜냐면 생각을 하니까 그 사이사이로 빠지고. 그러니까 너무 잘 치려고 막 포지션 네. 만들고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안 맞더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거 진짜 잘 쳤는데. 오, 아깝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진짜 내 스스로 잘 쳤다고 생각했는데. 회전력 조절을 해서 아 이게 좀 자 24대 19입니다. 자 앞돌리기 아 이런 아. 게 진짜 나 이게 진짜 미치겠어요. 이거를 아 나 답답해 죽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제가 연습을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톡 보내야 되는데 맞죠? 끊겨서 그런 거죠? 네, 퍼팅은 누가 그렇게 하죠? 네, 어디서 잡아봐요? 퍼팅은 어깨를 섭외하려고 되죠. 섭외하려고 들어갔다. 손의 감각에 대해서 여기 머리가 고정되어야지 누가 퍼팅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아, 이거 이제 딱 머리가 따라다니잖아요. 그럼 절대 안 되죠. 머리를 잡아봐요. 네, 어디서 해봐요. 머리 잡아보고, 그렇죠. 이게 무슨 여기서 여기서 머리를 너무 숙였어요. 척추가 세우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머리는, 네, 그렇죠. 머리는 잡아줘야지. 그렇지, 오케이. 할게요. 그렇지, 그 손등이 나가야지. 그렇지. 덜렁덜렁 거리면 안 되죠. 손목은 경고해야지. 백 히팅 그때 이제 손목이 여기 꺾이면 안 돼요. 손목에 각도가 네.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잘하도록 해요. 다음부터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어 연주 선수 예능 너무 잘하신다. 다 받아주시네.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떠드는 환경에서도 잘 치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잖아요. 자 원뱅크 두께 조절이 중요한데요. 우와. 아 야 이렇게. 와 나이스다. 와 이거는 진짜 얇게. 예, 투코요? 예. 잠깐만, 나 예, 지금 투코 맞습니다. 제가 아, 그걸 칭찬하고 싶었어요. 나 헷갈렸어. 나에게 딱 맞는 큐를 찾으세요. 큐존 매장에 오시면 다양한 브랜드의 큐를 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 선수분이 상주해 있어 상담과 수리까지 가능합니다. 당국 큐 중고거래 성지 큐존. 아, 쓰리뱅크.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플러스 투 쓰리뱅크입니다. 이거는 좀 끊어쳐야 돼요. 이거는. 이건 감각적이 오! 아~ 와 완전 비슷했는데 더 밀어넣었어야 되나봐요. 전 스피드가 야. 빠르든지 좀 더 깊숙한 곳에 찔렀으면 득점이 될 뻔한 그런 더 공이었습니다. 이쯤 맞아서 그래. 이쯤 들어갔어야 되는데 최현주 선수가 안 돼요. 오! 감사합니다. 아 이건 예상 못했네.
그래도 뭐 프로한테 죄송합니다 소리 들었으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쵸. 예, 프로도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라는 그쵸. 거겠죠. 연주 선수가 지금 아까와는 달리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저는 보이거든요. 예, 저는 키스해서 포트에서 포트에서 지금 약간 데미지를 먹은 것 같아요. 프로지만 또 다른 분야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게 또 맞기 때문에 그쵸. 제가 그 분야는 아마 이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당구는 리스펙 하니까요. 자, 남은 점수 5-5. 아, 원쿠션을 와 엄청 원뱅크 들어간 거죠? 네. 네. 이거는 이제 내 감각으로 가는 걸로. 오! 감각으로 가는 걸로. 원뱅크! 이제, 와, 쿠션! 어쩔 수 역시 없습니다. 역시 감각파. 이제 그 시간밖에 없어요. 승부사 변기수입니다. 네.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야, 오, 이제 3점밖에 남지 않았어요. 진짜 몰라요. 재밌는데요? 어어? 일단은 뭉툭하게 쳐놓고 짧게 자, 들어가길 바라고요. 스트로크로 밀리게 네. 대전. 여기서 이제 꺾여야 되겠죠? 여기서 떨어지고 툭. 그렇죠? 굿샷! 이야 네. 나이스. 이제, 여기서 이제 원뱅크 나오죠? 자 네. 2점 남았습니다. 자 원뱅크로 나오죠? 원뱅크 네. 끝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두께를 오 이거 맞추면 끝이었으면 직간에. 자 원뱅크 가실까요? 잠깐만 애매모호한데요? 아니 갑자기 골프로 맛을 보내놓고 저기까지만 끓이면 되는데요. 자 이공 들어가면 끝납니다. 이게 애매합니다. 두께가 그래도 한 스트로크를 살려보겠습니다. 오! 아유 조금 네, 조금 덜 끌렸네요. 이게 키스 때문에 일단 두께가 예. 마지막 기회인가요? 아니 이게 경기가 순식간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런 재미를 원한 거 아니었습니까? 오 맞아요. 예, 예 됐습니다. 저는 이제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잘 들어갔다. 굿샷. 자 이제 4점 남았습니다. 자 4점 남았습니다. 자 이제 이게 딱 붙어야 저한테 희망이 오겠죠? 딱 붙어야죠. 완전히. 자 4대2. 이렇게 되면 힘들죠. 자 비껴치기. 아 너무 애매해요. 들어갔어요. 투 쿠션이에요. 자 이러면 몰라요. 이러면 나 이제 구르, 이러면 가락쳐요. 아니 가락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러면 몰라요. 아 근데 애매합니다. 아 그렇죠. 애매하죠. 완벽하진 않아요. 애매하지만 네. 만들어 치겠습니다. 자. 자, 뒤돌려치기. 어, 두께 좋은데요? 자, 집중 한번 했죠? 됐어요. 빠질 데가 없어요, 이거. 집중 한번 했죠? 굿샷. 네, 1점 남았죠? 자, 마무리 1점 남았습니다. 1점 남았습니다. 자, 변기수가 부산에 와서 최현주 선수를 잡고 가냐. 이번 썸네일 나왔죠? 예. 최현주 프로 제주 똥발 맞네라고. 변기에 빠진 날. 예. 최현주 프로 변기에 빠진 날. 오, 좋다. 예. 썸네일 나왔다. 예.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키스! 원래 이렇게 아우 시원해 있었는데 아 그토록 아까부터 어려워하던 앞돌리기였는데 예. 지금 공 키스 안 났으면 들어갈 것 같았는데 아쉽습니다. 자 앞돌리기 두께가 지금 흔들려요. 최현준 이 짧게 친 거예요 설마? 짧게 친 것 같은데요? 진짜요? 와 짧게 쳤구나. 놓쳤죠. 야, 요거를 너무 깨끗하게 치고 싶은 마음에 너무 샷이 잘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이거, 야, 뭉퉁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니, 이러고 이 형이 이겨야지 악플을 진짜 폭탄 맞는데. 들어왔어. 이제 시한 폭탄 나왔죠. 이제 본인도 이제 흔들리는 거죠. 이거 뭉퉁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 공을 멍청하게 보내겠다는 의미입니다. 뒤돌려치기 멍청하게 스트로크는 진짜 좋아. 오 끝났어. 오! 와! 토님 죄송합니다. 키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해서 배우고 오겠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변기수 선수가 최현주 선수를 누르고 예. 승리하셨습니다. 야. 네 진짜 네. 어떻게 보면 예. 사실 제가 전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배려를 해주는 거를 솔직히 너무 많이 느껴서 사실 오늘 제가 너무 기뻤던 건 네네. 제가 멀리 있는 공에 두께 조절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쵸. 선수분의 이 스트로크를 보면서 맞아 나 저렇게 쳤었지 맞아. 옛날에 맞아 저걸 끊어치면 안 되는데 끝까지 밀어줘야 되는데 그 스트로크를 오늘 되게 많이 보고 배운 날인 것 같아요. 연수역 근처에 당구 치고 싶으시면 여기 모르는데? 아 진짜? 네 초코물로 연산역입니다. 네. 자, 연산역 주변에서 이제 당구 치고 싶다 그러면 네네. 연산역 여기 17번 출구 앞에 있는 프라이빗 빌리존으로 오시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어디죠? 아, 수영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히츠모리 당구장
네, 아, 히스 히스머리 당구장입니다. 예, 히스토리와 메모리를 기억한 히스머리. 오늘 어떠셨는지 연주 선수 추가. 아 진짜 생각지도 못한 퍼트도 배워보고. 네. 어 이제 퍼트 막 나오네. 이제 막 당황하니까 짜증 났다는 거거든요. 너한테는 이제 매너 따위 지킬 필요가 없어. 원래 우리 와이프도 그래. 이미 화가 나잖아. 연애 때는 설마 있어. 어설프게 오빠 밥 먹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 첫 번째 나니까 네 몇인데 네가 나와. 그리고 둘째 낳고 화가 날 때는 네가 자꾸 네가 내가 네보다 일곱 살이 많은데 네가 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뭐야. 자, 연수 선수 진짜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니, 당구를 치러 왔는데 대맘 잡고 가요. 아,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연수 선수가 너무 자, 부드럽게 잘 이해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오늘 정말 재밌는 방송이 됐습니다. 아유, 덕분에 네. 멘탈 교육도 제대로 받고 갑니다. 네, 그냥 제가 프로에게 그냥 즐겁게 프로분들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스포츠 맞아요, 시합을 맞아요. 할 때가 많잖아요. 네네. 오늘은 저 같은 이제 연예인이었던 네네. 이런 아마추어 당구인과 즐겁게 웃으면서 당구 네. 한번 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준 거니까 맞아요. 앞으로보다는 응원을 응원 많이 해주셔서 우리나라 최고가 아닌 세계 최고가 돼서 모든 당구대를 다 연주할 수 있는 모든 당구대를 연주하는 멘트 너무 좋은데요. 그런 진짜 그런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저희가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출연해주신 네.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항상 두 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영상 아까 역전승의 발판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플루크샷 투뱅크샷 보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끝낼게요. 연주가 경기에 빠진 날 끝!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밌게 하셨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뭐야? 이게 뭐야? 우와, 이게 뭐야? 우와.